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박 중개사 정펄이 고선장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박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자, 오늘은 기여하기에 적합한 곳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다시피 기여 컨설팅도 있지 않습니까? 기여 컨설팅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이런 게 이제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그런 범위에서 기어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대도시에서 사시다가 제2의 인생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젊은 분들, 그런 분들은 업이 좀 된다고 해도 너무 시골에 들어가 계시면 자녀들 교육시키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완전히 농촌과 어촌이 공존하는 그런 곳인데요. 여기에서는 애들 하나 학교 보내는 게 하루 일과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택시를 태워 보내야 되고 저녁에 또 마중을 나와야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 통영 같은 경우에는요, 초중고 대학까지 다 있는 곳이고, 그리고 반경이 그리 넓지 않아서 교육시키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자타가 공인하는 업 전쟁기지 하면 통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영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은 제가 드론으로 한 6, 7년 전에 고향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조금씩 해놨던 부분인데요. 잘 한번 경치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그 좋은 매물이 하나 나와 있어요. 이분도 한 3, 4년 전에 기여를 하셔가지고 잘 일구어 놓았는데 하늘 좀 많이 키웠는가 봐요. 그래서 멍게 양식도 하고 양식장을 좀 많이 넓혔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게 이제 하고 있던 업을 통으로 좀 넘겨주고 양식업에 좀 전념을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이것도 놓치기 아깝고 이것도 놓치기 아까워서 하나를 선택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문제는 이제 애들 교육을 부부가 둘이서 이제 업을 같이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애기가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데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기 때문에 애기한테 너무 신경을 덜 쓴다 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애기한테 좀 신경을 쓰면서, 그러니까 지금 아내 되시는 분은 애기한테 좀 전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 되시는 업을 혼자서 하기가 조금 힘들답니다.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제 업종을 조금 완전히 한쪽으로만 변경을 하고자 이 매물을 내놓게 되는데 꽤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기여를 한 사람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어장 하나를 자기 걸로, 여기는 A라는 사람이 계속 어장을 하기 때문에 또 그 위에다 통발 놓고 또 그 위에 통발 놓고 이렇게 하면은 불편하다는 걸 알고 있는 그런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연간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곳인데, 아시다시피 통영 같은 경우에는 맹색이 그래도 시 아닙니까? 시. 시기 때문에 자연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좋아요. 가까운데 마트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프라도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은 부부가 기여를 해서 어느 정도 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다시 이제 양식업에다가 좀 많이 투자를 했다 그러네요. 근데 두 가지를 너무 하니까 힘들어서 하나를 이쪽으로 이제 완전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배도 굉장히 튼튼하고 몰래도 좀 좋고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이 적정 수준이 되어야 되겠는데, 자, 이런 문제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느 정도 기여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하신 분이라도 막상 내려와서 배를 새로 구입하고 새로운 자리에 정착을 하고 어구를 구입을 해서 내가 업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많은 애로사항을 겪습니다. 잘 모르는 자리 가서 어장 잘 못 놓게 되면 또 스트레스의 하나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여를 해가지고 이걸 그만둬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이제 기로에서 분도 꽤 많아요. 근데 지금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겠는데 내가 너무 어장을 많이 벌려놔서 지금 손이 모자라서 도저히 안 되고,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을 조금 지금 접수를 해놨는데도 외국인들도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팔아볼까 말아볼까 이분도 생각 중이랍니다. 제가 매물의 영상은 자세하게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만일에 기여를 하시겠다는 마음이 좀 있으시면 이 선장님과 직접 만나보십시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다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이 선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현재 이제 하고 있는 의장을 넘겨주는 거니까, 통째로 다뭐 안에 있는 의구하고 이런 거를 다 주는 거니까, 현장에 가셔가지고 업하는 거나 이런 것도 만일에 배를 인수할 목적으로 하신다면 어느 정도는 좀 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분도 기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여를 했을 때 애로사항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얼굴은 뵙지 못하고 12월 달 중으로 통영에 가서 얼굴을 뵙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좀 들어보고 다시 이제 매물도 올릴 건데, 그러기 전에 이제 혹시라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업종을 좀 바꾸고 그다음에 기여를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럴 때 한번 직접 만나보시고 좋은 조언도 들으시고 매물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통영은 어업으로서 옛날에 뭐 통영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할 정도로 어업을 많이 했던 곳 아닙니까? 그리고 구리쉬 난류가 올라오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종 해산물들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고, 지금도 어업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양식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업이나 양식 쪽에 관심이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 선장님하고 좀 시간을 갖고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꼭 기여를 해가지고 한번 공공을 해보고 열심히 일을 해보고 싶다는 분, 이런 분들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꼭 가실 분만 이렇게 추천을 해드릴게요. 일반 그 어장을 하시던 분들 말고 기여를 하실 분들, 그런 분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남해 쪽에 와서 정착을 하고 업을 해보니까 업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바다는 주인이었기 때문에 먼저 놓은 사람이 임자다, 그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득권 하는데 기득권을 인정할 수도 없고, 또 어느 정도 시장이라는 곳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로 간의 약속과 서로 간의 신뢰와 어떤 지켜야 될 그런 어떤 상도의가 있지 않습니까? 업 형성이 잘 되는 곳에 업을 잘 하고 있는 분 같은 범위에서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면 결국은 서로 분란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피할 수 있게끔 이분이 상당한 4, 5년 동안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아, 여기는 이분이 작업을 하는 곳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답니다. 그리고 이분은 노하우가 계시네요. 의장을 막 그냥 떼 올려버리는 게 아니고 항상 일정한 부분을 로테이션으로 1년 동안 필요한 의장을 계속 돌아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떼 올려서 적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작업을 하고, 또 그다음에 망가진 어구 있으면 손질도 하고 하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도시에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기여를 했기 때문에 남보다도 많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분이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쭉 둘러보면 보통 선배나 또 길게는 할아버지, 아버지부터로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의 어떤 의장의 형태를 답습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매입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런 방법에 대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구매를 하시자마자 바로 그 수입이 생긴답니다. 지금 그 낙지를 잡고 있다 그러네요. 낙지 잡고 있는데 제가 가면 낙지 좀 얻어먹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가지고 있는 그 허가가 통발하고 복합하고 있으니까 1년 내에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한 바람이 분다거나 또 태풍이 온다거나 하는 걸 제외하고 나면 언제든지 가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매물을 제가 올려놓을 때 한번 보십시오. 배도 320마력의 해상 엔진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배 몰드도 굉장히 튼실해요. 제가 사진만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매물과 금액은 이제 다음에 촬영을 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기대 많이 하시고 제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꼭 기여를 하실 분이구나 생각이 들면 조인을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물어보시고 하시면 좋고, 배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기여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들리는 이야기를 살짝 들어보니까 고생은 좀 하셨는데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양식업에다가 투자를 좀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식업도 지금 조금 이제 재미를 보고 있는데 그걸 올인함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24시간 계속 일을 할수 없고 하니까 양식에 조금 신경을 써서 해볼 거라고 하니까, 이런 기회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도시인 분들이 기여를 하실 분들한테 컨설팅을 하시면 뭐돈 받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분들의 어떤 처지라든지 이런 거를 잘 제가 파악을 해서 아, 이분은 어디에서 정착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어업만 하면 되겠다. 연령이나 경험이나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잘 반영을 해서 길지 않는 시간으로 컨설팅을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케이스가 있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업전진기지 경상남도 통영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박중개사 정포리 고성장입니다. 감사합니다.